자,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를 다 볼 거예요, 오늘. 근데 마지막 10절에서 20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함께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출애굽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라.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죠. 한반도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날이자 대한민국이 건국된 광복절입니다. 만약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의 이스라엘 역시 BC 1400년경에 애굽의 지배하에서 광복,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의 이스라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신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광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 그 광복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아가는 삶에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처음에 요셉이 애굽을 통치할 때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요셉의 인도함과 가르침과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받고 존중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방 사람인데 저들에게는 그리고 나라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자녀들을 낳고 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400년간 무려 그 땅에서 400년간 살면서 인구가 번성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히 여겼어요. 요셉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1년, 2년, 10년, 50년, 100년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물질과 부유함들과 명예와 권세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처럼 살기 시작한 거예요.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것들에 대한 외침이 사라지고 세속화되고 세상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애굽 사람들이라는 게 좋아 보이니까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왜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잘 살지? 어느 날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저 이스라엘 민족, 쟤네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됐어? 왜? 400년이 흐르면서 애굽 사람들도 쟤네들이 왜 우리랑 같이 사는 줄 모르는 거야. 근데 기분 나빠. 이방 민족이 너무 잘 살아. 그리고 뭐 이렇게 교만한 것 같고 막 자꾸. 그렇죠? 그리고 막 국회의원이 됐는데 외국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사람, 그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필리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막 통치자가 돼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막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섭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단 말이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다. 그러면서 어? 뭐지? 왜 저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사냐?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왕이 딱 보니까 야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지? 혹시 얘네들이 쿠데타를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복을 줘서 번성했는데 그들의 삶에 예배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앞으로는 우리 김미애 집사님 이걸 같이 읽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왕이 혼자 그랬겠어요? 백성들이 민원을 넣겠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말했지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 아니었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아주 존중받는 게스트, 손님이었어. 그들은 애굽은 호스트였고 그들을 잘 섬겨야 됐어요. 왜? 그들 때문에 애굽이 존속될 수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요셉은요 예배자였어요. 꿈꾸는 자였고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을 받았고 그 비전에서 킵고잉했던 자고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흘러갈 때는 괜찮았지만 그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그 신앙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그 신앙을 국가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둠이 득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난이 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될 것을 이제 아브라함밖에 없을 때,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냥 약속을 받아서 걸어갈 때 네 자식이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 하늘의 뭇별과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다 아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자손들이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셨어. 예언하셨어. 창세기 15장에. 여러분 창세기 15장은요 횃불 언약이 있는 신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우고 쪼갠 재물 사이로 횃불,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서 너와 내가 언약이고 나는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다 그래요. 그 언약이 있은 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그 헤르메스 입고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감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시켜? 하나님과 멀어진 건데 하나님이 스스로 멀어졌겠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밀어낸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저들이 날 밀어내고 나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겠구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그들이 자처한 마귀로 하여금 역사하게끔 자기네들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애굽에서 살게 되면 그 애굽의 역량과 문화로 말미암아 예배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세속화돼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나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하마 400년이 지나면 반드시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그 구원에 대한 의지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400년 후에 그들을 끌어내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놔라.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배를 지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그 세상이었던 애굽은 그들의 잘됨을 두려워했고 결국 그 잘됨이 그들에게 화가 된 거야. 한국 기독교가 부자가 되고 자산이 많아지면서부터 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가진 게 많아지니까 목사님들이 딴 생각하고 골프 치고 명예와 권력을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잘됨이 한국교회의 화가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그 잘됨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예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 그래서 뭔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은요, 무엇을 얻든 무엇을 이루든 그것이 결국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잘 되는 것이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멸되지 않는 그 구원을 사라지지 않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이 대한민국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시작! 타협하지 않는 예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게 된 사건을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들이 400년간 고통받을 거야. 예언해놓고 출애굽에서 모세를 세워서 바로에게 가서 얘네들을 끄집어내. 얘네들은 예배자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텀에 있었던 스토리예요. 그 텀에 있었던 스토리. 제가 성장 예배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러자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들을 안 내보내요. 출애굽기 5장 2절이에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동력으로만 보였을 뿐이지 예배자로서 보여지지 않았던 거야. 하나님의 눈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배자로서 보여질까? 우리는 돌이켜 봐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예배자로 볼까? 우리 크리스천들을 예배자로 볼까?
근데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배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니 어떻게 이런 시국에 코로나가 번진다고 하는데 왜 예배를 드리지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존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야다로 이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듯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러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알라는 말이 야다예요.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처럼. 그러니까 예배 우선순위가 맨날 밀리는 거예요. 맨날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열 가지 재앙을 하나씩 애굽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요. 이 열 가지 재앙은 단지 바로에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셔서 너 계속 이렇게 안 보내? 점점점 해서 장자를 죽임으로 그들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강하고 하나님은 올마이티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그레이트 위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보내줘요. 지팡이를 던져요.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뱀으로 바뀝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이고 마술하네. 그러면서 애굽의 술객과 박수들을 불러서 요술쟁이들을 불러서 너네도 해봐라 하니까 걔네들도 막대기를 들으니까 뱀으로 바뀌어. 근데 아론의 지팡이로 변한 뱀이 다른 모든 뱀을 잡아먹어요. 능력 대결인데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사람들 눈에 비슷해 보여. 물론 아론의 뱀이 다 잡아먹었지만 별로 시큰둥한 거예요. 왜? 술객들도 다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반응이 신통치 않은 거야.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죠. 이제 나일강을 피로 바꾸게 하는 거. 그래서 모세가 다 가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게 해서 물고기들이 다 죽고 그래요. 그러자 바로가 바로의 술객들에게 요술쟁이들에게 야 너네들도 해봤더니 걔네들도 하는 거야. 걔네들도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백성들이 뭐야 하나님이나 뭐 똑같네. 바로가 신이니까 그 당시에 뭐 똑같네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22절 23절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뭔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무서워서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부리는 요술쟁이들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야. 근데 이거는 바로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이 얼마나 지금 이슈가 됐겠어요, 애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천천히 시선을 애굽에서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또 개구리, 재앙 잘 알죠? 개구리를 사방에서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근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거야. 출애굽기 8장 7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두 가지예요. 마귀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귀도 역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역사다 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혹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우린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씩 능력 대결을 일부러 벌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서서히 애굽에 익숙해지고 이방신과 이방의 마술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능력자이심을 서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을 내려요. 모든 티끌, 먼지가 탕! 지팡이를 치니까 먼지가 이로 확 바뀌는 거예요. 다 티끌이. 그러면서 온 나라의 이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거야. 이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부터 능력의 한계가 나타나는 거야. 어? 뭐지?
마술사들이 다 하다가 왜 이건 못하지?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쟁이들은 알아. 벌써 먼저 알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기네들이 아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앞에는 무슨 거짓말을 하고 무슨 가짜로 잉크를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신경을 쓰지 않아.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지향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파리 지향을 통해서. 물론 애굽의 마술사들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 그 자체가 되어버린 상태예요. 자,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구별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출애굽기 8장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렇죠? 애굽에 파리가 가득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만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야. 집에 파리 많은 분들 회개하세요. 거기는 파리가 없어. 그리고 온 애굽에만 파리가 난리를 치는 거야. 뭐예요? 파리는 자유로워 막 날아다니잖아. 공기도 국경도 없는데 어떻게 고센 땅만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데도 되지 않냐 말이야. 구별됨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너희가 그동안 세상에 요술사들과 마술사들과 권력과 세속을 추구했느냐? 봐라. 신앙이 비슷한 것 같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나 안 하나 비슷한 것 같지? 그러나 두고 봐. 봐봐. 그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며 하나님의 뜻은 같은 땅에 거하고 같은 세대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되어야 되는 거야. 이것은 나중에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바로가 이거 뭔가 이상하네? 하면서 타협안을 딱 제시해. 전에는 꿈쩍도 안 하고 왕궁에 들어가고 모세의 말에 귀똥도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구별됨이 드러나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마음이 움직여서 타협안을 제시해.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그랬는데 바로가 이제 조금 이상하다 하니까 무서웠는지 뭐라고 말해요? 가서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타협시키는 거야. 아우 코로나인데 그냥 백신 나올 때까지는 가지 마. 집에서 예배해. 타협이죠. 예배 드리라 이거야. 좋다 예배 드려. 근데 누구의 방법대로? 바로의 방법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바로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정치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라는 거죠. 바로의 영향력 아래 예배를 가두려고 하는 거죠. 28절에 그 밑에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제 가래. 광야에 가는데 그 애굽 성문 밖에 그 광야 그 앞에 가서 예배하라는 거야. 근데 동시에 뭐래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예배의 주인을 바꿔버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왜? 그들은 바로를 섬기는 게 익숙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 다행이다 보내줬다. 그래 우리들 바로 하니까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로도 예배하고 좋네. 타협안을 제시해. 근데 모세가 거절하죠. 바로는 자꾸 타협을 제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뭐예요?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하기는 해. 하기는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또 재앙을 내려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너무나 기가 막혀요. 또 재앙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간절하게 회개하는 듯 하나 다시 우박의 재앙. 우박의 재앙이 내리니까 저도 이제 우박을 한번 경험해봤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막 다 날아가고 다 곡식이고 뭐 다 깨지니까 무서워서 알았다 해서 회개하는 듯하나 우박의 장이 딱 그치니까 다시 바로의 마음이 변해. 출애굽기 9장 2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회개했어. 우박 때문에 회개했어.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로 음악을 딱 멈춰요. 그리고 나서 9장 34절 그 밑에 뭐라고 나와요?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래서 안 내보내.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도 이러잖아. 너네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살만 해지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왠지 막 기침 콜록콜록 열나면 어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하다가 음성입니다 그러면 어, 깜짝 놀랐네 그냥 그러면서 또 어, 밥 먹으러 가자 오 뭐야 영화 보자 뭐 그 간사함이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는 시청각 교육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시선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절대 권력이자 신이라고 불렸던 바로를 마음껏 막 다루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의 모습에서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찔렸을 거예요. 아마 찔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하지 않은 바로를 향해서 다시 메뚜기 재앙을 보내죠. 여러분 메뚜기가 되게 무서워요. 메뚜기가요 녹색인데요. 그 메뚜기가 100마리, 200마리 막 모이면 뺑 하면서 황색으로 변해. 황색. 그걸 황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뚜기하고 황충은 동일해요. 근데 이상하게 메뚜기가 집단으로 모이면 색깔이 황색으로 변해. 근데 그 황충이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 나와.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에요. 메뚜기가 오니까 황충들이 올라오니까 먹을 식량이 다 사라지는 거죠. 생명의 생존의 문제가 오죠. 출애굽기 10장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까지 오니까 바로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그래 장정만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야. 타협하는 거야. 그래 가는데 애들 놓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 멀리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자식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또 돌아오겠죠. 부동산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된 롯의 아내처럼. 그러니까 그 아주 그냥 그렇게 간사하게 계속 예배는 드리는데 세속적인 방법으로 드리도록 계속 타협하게 하는 거야. 그러자 하나님 또 어떻게 돼? 흑암. 대낮인데도 시커멓게 흑암에 재앙을 주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24절 마지막 종말을 상징해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알았어 모세야 그만해 재앙 좀 그만 내려 알았어 그러면 애들도 다 데리고 가는데 양과 소는 두고 가 재산 두고 가겠어요? 그렇죠? 재산 두고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마귀는 세상에 붙잡고 세속에 붙잡고 하나님에게로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기독교 한국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홉 가지 재앙의 스토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타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지자식 죽으니까 바로가 어떻게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를 죽이실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원지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악하고 끈질기고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악하고 끈질긴지를 알게 하고 그것은 예수의 피 외에는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동시에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가 되는 자들은 목숨 걸고 예배드린다라는 거죠. 카타콤베 들어가고 로마의 시퍼런 칼라로도 목을 내놓고 난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라. 왜? 이 땅에서 살아봐야 100년인데 영원한 삶이 실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가 무너져서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합리화된 인본주의로 예배했죠. 바로가 원하는 대로 예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믿음의 사람의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예배가 타락하면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받아요.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타락하잖아요. 예배가 타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고난은 한국교회 예배 타락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예배가 무너져서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홍수가 왔잖아요. 죄가 관영해져서 예배를 잃어버려서. 아니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 예배를 잃어버리고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의 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온갖 세속화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노아의 홍수 쓸어버려서 예배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다시 살려놨더니 예배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바벨탑을 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 예배가 무너지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언어가 찢어져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영어도 못하고 이탈리아도 못하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언어가 흩어졌고 예배가 무너져서 지금 오늘 본문에 애굽에 총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딱 좋죠. 이 코로나, 이 중국에서 만든 이 악한 바이러스. 잘못 실수했는지 의도적으로 했는지 어쨌든 이것을 틈타서, 때로는 경제적인 것을 틈타서, 때로는 어떤 이슈를 틈타서 마귀는 어쨌든 예수를 싫어해. 복음을 싫어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아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지금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매스미디어의 우리 아이들은요 계속 사로잡혀서, 재미없지. 내설교가 뭐가 재미있어. 그래도 감사하게 내설교를 중고등부 아이들이 재밌대. 걔네들은 복받은 애들이야 진짜. 왜? 틱톡 이런 거 얼마 좋아. 막 3초 15초 안에 막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자 하면 벌써 졸리지. 아줌마들 드라마에 아들아 사이코 같은 여자 만나라 그러면서 세상에 빠져나드는 거예요. 그걸 쫓아간다니까. 그런 미디어가 주는 세계관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서브리미널 이펙트에 빠져가지고 광고와 광고 사이에 넣어놓은 수많은 마약과 타락의 것들을 보고 영화 보고 나와서 이상한 데 가는 거죠. 물질과 권력에 우리 청년들과 남자 장년들을 마귀가 묶어놓잖아요. 물질과 권력에 재산은 두고 너희만 가서 예배해라. 물질과 권력에 묶어놓고 교회는 나와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청년들, 남자 가장들의 모습이죠. 명예에, 그놈의 명예와 인기에 목사를 묶어놓고 교회를 묶어놓고 그 명예와 인기, 권력에 종을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출애굽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배자를 찾고 계시며 예배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영역에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스크 코까지 쓰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둘째로 출애굽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선 시작! 말씀에 순종하며 서 있는 모세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결국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여기서 뭘 깨달아요?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출애굽합니다. 근데 출애굽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가 있는 광야의 길로 딱 들어가게 돼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소식이 SNS 문자가 날라오는데 뭐나 봤더니 애굽에 그냥 병거도 아니야. 선발된 특수부대, 선발된 병거 600대가 애굽의 모든 군대와 더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뭘 해도 어떤 상황이야? 죽게 된 상황이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옆 사람은 넌 언젠가 죽는다. 여러분 그거는 진리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죽고요. 우리는 뒤로 가도 죽어. 뭘 먹어도 죽고요. 오래 살려고 진시황처럼 별짓을 해도 죽어. 지금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홍해와 애굽의 군대. 인생.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면 살지만 세상에
환경에 지배당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열 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시켰지 하나님이. 그 신앙의 훈련이 되었다면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기도해야 돼.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말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가 12절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난 그냥 바로 섬길 건데 너 왜 그 집어내가지고? 나 아직 30대인데 나 아직 40대인데 나 아직 50대인데 청년인데 왜 여기서 50대에 죽게 만들어? 그냥 나 애굽 사람 섬긴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신앙의 훈련의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지 못한 거죠. 죽게 된 현실만 보이는 거야.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모세가 안 보이는 거야. 그 열 가지 재앙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 계속 딩딩딩딩딩 해서 하나님을 보겠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나요? 죽게 된 현실 막 아이고 죽게 됐다 막 의도적으로 막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다 죽잖아요. 홍해와 애굽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한복판에 서 있는 모세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백성의 원성에도 애굽 군대의 위험에도 막다른 홍해 앞에서의 그 길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말씀만 붙잡고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신앙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야 돼. 쓸데없는 거 겟 하지 마시고 이 모세의 신앙을 겟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모세의 신앙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문제 해결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신약과 통틀어서 천국의 구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현재의 상황에서의 구원은 이 고난에서의 건짐이에요. 육체에서의 건짐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문제에서의 해결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의 고난은 이 구원, 이 고난에서의 해결의 역사를 누려야 돼. 첫째로 시작. 모세는 철저한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모세의 신앙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딱 보니까 철저한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봤어. 구원자 하나님.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한복판에서 구원자 하나님만 바라본 거야. 자기를 욕하는 그 백성을 욕하지도 않았어. 요즘에는요 하도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누가 좀만 욕하고 같이 욕해 막.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옆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옆에 교회에서 코로나가 감염됐다 그러면 우리가 욕해. 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 줘야 되잖아. 근데 뭔가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됐어. 우리가 교회를 터부시해. 이게 말이 돼요? 세상 바로의 노름에 같이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너 왜 인마 우리를 끄집어냈어. 나 바로 섬긴다고 했잖아. 왜 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헤르메스 입고 있으면서. 그죠? 그리고 그 노역 기억도 안 나 지금. 노역 기억도 안 나. 그렇게 죽을 것 같아서 바로를 욕했으면서. 내가 저 바로 찢어 죽인다고 했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 바로 섬긴다고 했는데 왜 데리고 나왔냐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내가 모세였으면 짱돌 어디 있지? 그러면서 너 씨 어이구 하고 던졌을 거야. 어이구 왜 글로 날아갔나 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뭐래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라. 와 멋있지 않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바로 섬기겠다고 마귀 섬기겠다고 떠드는 놈들. 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그들의 컨디션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나는 그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난 그 하나님을 쫓아갈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곁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또한 모세는 둘째로 시작 오직 말씀으로
불가능을 직면. 구원자 하나님만을 딱 바라봤고 동시에 말씀으로 불가능을 직면했어. 여러분들 불가능 앞에 섰을 때 그 불가능을 뭘로 직면하고 무엇을 가지고 싸우세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선포해. 봐라,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응답을 하는데 응답의 내용을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으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그거 알죠? 우주를 안 나가보면 우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잘 몰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사람은 홍해 바다를 가른다고? 상상이 안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딱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하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백성 앞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즉각적으로 들리는데 뭐예요? 백성 앞으로 나아가게 홍해를 건너라는 거야.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 기도하라는 거야. 그 급박한 상황, 애국군대 막 쫓아오는데 바다를 기도하래, 기도하래. 근데 모세는 그 불가능 앞에 서서 오직 그 응답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는 이런 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그 기도하는 순간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I got the power,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쫙 홍해가 한 번에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좀 괜찮아. 우와 하면서 우와 건널 수 있어. 지금 애국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어떻게? 밤새도록. 밤새도록. 이 말씀 속에 뭐가 보여? 이 밤새도록. 시간이 보이죠.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밤새도록이라는 것은 시간인데 그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애국군대 막 백성들을 돌들고 죽이려고 원망과 원성이 60만이 소리질러봐. 미치겠죠. 그건 아비규환이야. 아비규환. 거기서 모세 언제 죽을지도 몰라.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손을 들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하는데 한 번에 갈라지는 것도 아니야. 밤새 기도하고 하고 있어. 시간이 흐르고 있어. 여기서의 시간은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 확신과 동시에 의심이 마구 뒤엉키는 혼돈을 뜻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혼돈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아요? 막 기도하지만 응답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동시에 아니야, 믿음으로 돼.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혼돈이 혼재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한 번에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 밤새도록 백성의 원망 소리는 뒤에서 계속 들리고 막 애굽의 말발굽과 그 병거들 너무나 잘 알죠. 그 채찍을 맞아봤으니까. 얼마나 그 한 번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에 진저리를 떨거든요. 그 채찍과 그게 막 그 압제가 오니까 미치는 그 상황. 뭐 앞에 그 출렁이 있는 바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을 들고 기도하는데 상상해 보셨어요? 근데 모세 꿈쩍도 안 해요. 남들이 뭐라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자기 생명 기꺼이 바치리다. 그러면서 모세 스스로도 기도하지만 모세 뒤에 얼마나 많은 게 그 속에. 왜냐하면 모세는 너무나 연약한 자였거든요. 너무나 연약한 자였거든요. 겁쟁이였어요. 사람 죽이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왕자인데도 사람을 죽이고 나서 직면할 힘이 없어 도망갔어. 겁쟁이야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손 넣었다 뺐다 하니까 막 문들병이 났다 들어갔다 또 났고 그리고 떨기나무 앞에 타지 않는 막 그 불을 보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하나님이 한참 설득했어. 그래서 이제 설득된 줄 알고 어때 가라 했더니 뭐래요? 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 이러고 앉아있어. 내가 하나님이면 그냥 눌러버렸겠어. 그냥 나도 우리 청년들 막 설득해. 한 시간 막 절별토했어. 그랬더니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럼 너 앞으로 상담을 오지 마. 너 상담을 오지 마. 이렇게 연약한 놈이었어 모세가. 모세가. 근데 지팡이를 딱 잡고 밤이 맞도록 그 혼돈의 상황에서 모세는 뭐예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들고 두렵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내 병이 치유되지 않고 내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시간은 계속 흘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서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카오스,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불신으로 무너져서 손을 내리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혼돈 속에서도 오직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모세와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그리고 그 신뢰의 또 다른 말이 믿음인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자들만이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가 말을 하고 외쳐도 그 말이 말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왜? 그 혼돈 속에서 지팡이를 내리니까 자꾸. 세상에 지니까. 그리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더 큰 문제가 오면 같이 타협해서 뒹굴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한 자들만이 점점 혼돈과 어둠이 카오스가 덮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한 자들만이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돼서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 가족이에요. 그게 못 구해. 전도 못해요. 저. 너무 힘들어. 그 가족, 이웃, 지역에서 이 모세와 같은 신앙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들을 구원해야 돼.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신앙이 있으면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딱 보니까 너도 타협하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서 막 의도적으로 교회를 지금 무슨 바이러스의 소굴처럼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온 건 여러분들이 모세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출애굽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침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세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대로 홍해가 갈라졌고 마른 땅처럼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건너가게 돼서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위로를 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난 그게 참 위로가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혼돈의 과정이 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항상 승리의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건너갔어요. 그러나 그 길로 동시에 애굽의 군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길로 달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황당했겠어.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떡하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하나 해결된 것 같고 응답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뒤에 고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마귀의 역사가 달려오는 것 같아.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들은 반드시 수장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하고도 이어지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 싸잡아서 무적행에 쳐넣어버려. 이기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잡아서 무적행에 쳐넣는단 말이에요. 이것 반드시 어둠의 세력들과 흑암의 권세들은 악한 세력들은 수장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바라보면서 앞만 바라보면서 천국만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오해를 받아도 테러를 당해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넘어져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만 바라보며 걸어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침몰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기대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한국교회가 기경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깨달아요. 그래서 기대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아주 멋있게 쓰실 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31절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에게 그날이 있습니다. 그 그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그 관계, 그 고통 수장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근데 이 믿음도 사실 순간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다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또 목이 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또 다른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을 들고 모세를 주.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마귀의 끈질김이에요. 마귀의 끈질김. 여러분, 열 가지 재앙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했지만 또 홍해와 애굽 군대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던 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전 민족이 다시 구원을 얻죠. 광야로 들어가서 걸어가서 또 무너져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지만 또 그 믿음은 또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너져. 그런데 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로 그들의 신앙을 세워 무려 40년간. 근데도 불구하고 1세대는 실패했어. 그만큼 마귀가 세고 우리 인간이 악하고 지긋지긋하게 안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모세처럼 그 겁쟁이 죽음도 직면하지 못하고 사람 죽인 거 직면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설득했지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그 연약한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클 수 있었는가? 구원자만을 바라봤고 말씀만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하나님은 모세가 그럴 것을 아셨고 우리가 그러기를 지금 원하셔서 오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믿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악에서, 실패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족쇄를 아직도 차고 있는지 모르겠어. 왜 아파하는지. 지금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모든 것을 끊는 그 십자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많고 복음이 유튜브 봐 그렇게 편만한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자꾸 병들고 왜 세상이 자꾸 고통받고 왜 세상이 자꾸 아플까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인간의 예배로 어느 순간 전락하고 있고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가 아닌 애굽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온 가족이 아닌 나만 혼자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바로가 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단 말이야. 지금 바로가 원하는 예배를 헌금은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거야. 재물을 다 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바로를 예배하고 있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시간 속에 숨어있는 혼돈에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내 대적이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누려야 돼요. 광복절을 지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영적인 광복, 육적인 광복을 얘기하려다가 영적인 광복 이미 주셨는데 왜 못 누릴까? 이 출애굽, 이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예배자로 일어납시다.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두려워할 일이 있는데 이 작은 두려움에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홍해 앞에서 밤새 지팡이를 들고 서서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둠들과 흑암들을 물에 수장시켜 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일어서기 시작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과 섬김과 정의가 세상에 흘러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우리 역시 살기 하는 삶을 살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잃지 않고 출애굽 후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파하고 세상이 아파하는 건 우리의 예배가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건져내시는 이유가 예배하기 위함임을 배웠사오니 바로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모세처럼 밤이 맞도록 그 시간 속에 혼돈과 믿음이 혼재하는 그 상황 속에 말씀만 기억하고 말씀만 붙잡고 서서 기도함으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과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내가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원수를 수장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만 보고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하나 대적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예배의 삶을 향하여 사랑과 선교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구원이 실제가 되면 그 구원을 누리는 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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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종교당원들을 추구했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명예와 영광을 추구했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 속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등한시하겠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자일 때 줬던 축복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의 꿈에 종살이와 같이 노역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실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 타협하지 않은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옮겨주셨던 주님 우리 역시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옮겨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바로의 말로만 내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세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공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도 모세처럼 공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 서 있으므로 내 가족을 구원하는 모세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이웃을 구원하는 모세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동맥 지역과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가 그 모세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고 악한 자들 때문에 속상하지만 그들을 소장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예배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앞서 걸어간 그 길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 죽음의 강을 건너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하나님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모세와 같이 서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 기도 속에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시작해서 악인의 악한 행포와 오줌의 진들이 하나님 수장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일제치하에서 광복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으며 새벽마다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제히 치하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서 400년간 종살이하지 않아도 됐는데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주목해서 보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또 어떤 질병과 어떤 위협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며 모세와 같이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불신의 혼돈 속에서 서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서 있으면 길은 열려지고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세와 같이, 연약한 모세였지만 그 모세와 같이 구원자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타협하지 않은 예배자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과 이웃들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와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과 싸우고 싶고 그들을 대적하고 싶고 그들을 짓밟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수장시킵니다. 어둠의 진들, 흑암의 영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짓밟으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덮어버리심을 오늘 배웠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일에 마음 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